시험 후에 정말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요. 시험이 60일에서 30일 정도 남았을 때는 모든 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했고요. 서윤님은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네, 시험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시험 당일날 쉬고 그 다음날 일요일도 이렇게 쉬고 그 다음 주 바로 공부를 평소처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셨을 텐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사실 국가직을 보고 나서 전공 과목 점수가 낮아서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를 알게 돼서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지방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서윤님의 경우 국가직이랑 지방직 두 가지 시험을 다 치르셨는데 두 시험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저는 국가직 때는 백제를 꾸려서 이렇게 마킹까지 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독해 과목을 먼저 풀고 전공 과목을 좀 나중에 푸는 편인데 그때 국가직의 행정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정말 풀면서 등에 땀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때는 꼭 백제로 꾸려서 마킹까지 하는 연습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과목별 모의고사를 풀 때도 따로 시간을 재서 풀어보지는 않으신 건가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모의고사도 기출문제처럼 보셨는지? 국어 같은 경우는 100일기도 항상 타이머를 재고 하니까 국어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직 시험 60일 정도 남았을 때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하루 공부 시간표대로 공부하셨나요? 네, 평일에는 그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시간표대로 했고요. 주말에는 조금 아침에 잠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점심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직 시험보다는 지방직 시험의 평균이 좀 더 떨어졌는데요. 서윤님은 오히려 점수가 오르셨어요, 전체적으로. 특히 지방직 국어 시험에서는 100점이나 맞으셨어요.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지방직 시험 60일 전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국어 과목부터 부탁드려요. 국가직을 보고 나서 제가 전공 과목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영 한국사는 좀 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공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표준어나 외래어 표기법 등은 따로 안 외우셨나요? 그 부분도 계속 눈으로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어떤 식으로 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도 국어하고 마찬가지로 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요. 저는 조태정 선생님의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풀었던 하프 모의고사를 누적 복습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영어 공부를 하셨을 때도 시험 보는 것처럼 실제 시험 시간을 재고서 풀었는지 아니면 기출 푸는 것처럼 풀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해 과목은 다 시간을 재고 풀었기 때문에 영어도 시간을 재서 풀었습니다. 특히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의 경우 회독하다 보면 70점이나 75점까지는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 90점대까지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글을 많이 봐서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 60일 전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직을 보고 나서 전공 과목을 제가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좀 암기식으로 공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는
최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좀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네, 이해를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정인국 선생님의 지방직태비 모의고사와 시행처 별기출 문제와 김건호 선생님의 전 범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도 좀 완벽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유튜브에 타 강의, 타 학원에 선생님들이 올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찾아보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행정법 문제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행정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사실 저는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해서 제 공부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국가직을 보고 나서도 행정학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용한 선생님의 국가직 모의고사를 완강하고 계속 누적 복습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선지마다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 가서도 정말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게 아니면 다 체크를 해놓고 계속 복습하면서 그 체크표를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신 건가요? 네, 선지마다 이거는 시험장 가서도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게 아니라면 계속 선지를 뜯어보고 해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사는 국가직에서 95점을 맞아서 조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유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복습만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 국가직보다 지방직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아마 사료에 대한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방직 시험 60일 정도 남았을 때 꼭 해야 되는 것 또는 추천하는 것이 있을까요? 지방직 60일 전은 부족한 과목을 채우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야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방직 시험 30일 정도 남았을 때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인 만큼 불안한 마음도 들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시험 후에 미련을 남기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험 후에 정말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요. 또 행정법 정인국 선생님께서 부족한 하나가 천 개의 후회를 남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아서 제 공부 플래너에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60일 전부터 했던 것을 이어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해서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 30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것을 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60일 정도 남았을 때 전공 과목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영 한국사에서 30분씩을 끌어와서 전공 과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전공 과목은 대체로 올랐는데 독해 과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직 마지막 한 달 전에 봤던 내가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70점을 맞아서 많이 불안했었는데 남은 30일 동안에는 전공 과목은 배웠던 걸 위주로 이제 복습만 하는 식으로 했고 독해 과목에 시간을 늘려서 네, 독해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이 30일 정도 남은 시기에도 평소처럼 똑같은 시간만큼 공부하셨는지 또는 주말에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 식으로 했고요. 주말에는 오전에 잠을 좀 조금 보충을 하면서 좀 늦게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시험이 60일에서 30일 정도 남았을 때는 모든 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주가 남았다든지 3주가 남았을 때는 새로운 걸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지를 아예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험이 7일 정도 남았을 땐 막판 정리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이 7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계속 감을 유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